안녕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김채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거고 또 생기부에서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억울한 지점들이 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통문항 작성할 때 어떻게 좀 알차게 또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올해도 같이 고민을 해볼 건데 선생님하고 2022 또 2023 대비가 여러분들 공통양식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첨삭에서도 선생님이 늘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향을 개요 작성 단계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게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원래 있었던 기존의 양식과 지금 크게 뭔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기존 틀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1번, 2번이 합쳐져서 1번으로 간 것이고 또 3번이 여러분들 이제 분량만 정돈이 200자 정도 줄어들게끔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건데 그러면 기존 1번과 지금 1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생각될 수 있어. 1번에서 1000자고 2번에서 1500자였는데 형식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우리의 부담을 줄어들게 만들어준 것만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선배들이 혹은 미리 준비했던 학생들이 내가 1번, 2번에서 이런 정도까지 자세하게 나를 어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선까지 잘라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일단 1번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학업 관련해서 교과에서 기울인 노력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사실이고 2번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비롯해서 내가 조금 주도적으로 또 어떤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전공 적합성을 더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지점들이 있을 건데 이 경우에는 지금 교과적인 부분에서도 향상이 있었고 나의 어떤 진로 관련해서 확신도 가질 수 있었던 학업적인 부분을 조금 더 어필하는 방향으로 정돈한다고 생각하면 돼. 어떤 거냐? 2번에서도 기존 2번에서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이든 자율 동아리든 어떤 모든 활동이든 개인적인 독서 활동이든 쓸 게 없으면 이제 그렇게라도 썼었는데 몇몇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학업 역량을 더 키울 수 있었던 걸 어필하는 데 있어서 그걸 어떻게 동아리인데 여기 쓸까 아니면은 학업 관련한 건데 여기다 넣어도 될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바뀐 1번에는 2번에 넣기 애매했던 혹은 나의 개인적인 발전에 조금 더 언급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1번에 적극적으로 더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진로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자율문항 선생님 따로 캐스트 다시 한번 마련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율문항에서 지원 동기 묻는 대학이 대부분인 거는 이제 확인했을 거예요. 선생님하고 한번 더 검토하겠지만 강의에서도 얘기했고 앞으로 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할 거야. 지원 동기 부분도 그럼 여기랑 지금 이게 뭔가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는 게 아닌가요? 걱정될 수도 있는데 늘상 이야기했듯이 서울대의 경우는 지원 동기 따로 묻지 않고 있지만 지원 동기 안 쓰나 애들 떨어진 적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때 기사 내용도 선생님 얘기했었고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묻고 있든 묻고 있지 않든 내가 해당 진로, 해당 전공에 대해서 어떤 식의 관심이 있었고 노력을 했는지 그전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어필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선 조금 더 자신 있게 언급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그런 것도 처음부터 문장화해서 만들 생각하지 말고 개요 단계에서부터 내가 이 활동을 여기다 끌었을 수 있지 않을까? 아 독서록에 있는 거 내가 여기다 땡겼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서 메모를 많이 남기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선생님 또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될 거야. 이미 선배들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전해졌을 거고 참고하셔서 개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수집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3번이 그대로 온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오히려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물론 문장도 더 짧게 써야 되고 더 일목요연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선별 작업에 있어서 내가 뭘 제껴야 되느냐 더 아까워지는 경우들이 있기야 하겠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실천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배려, 나눔을 쓸까요? 아니면 갈등 관리를 더 극적으로 쓸까요? 어떤 걸 써야 더 유리할까요? 고대는 뭘 더 좋아한다는데 하는 부분도 있어서 물론 우리는 지금 고대는 뺐어. 고대 서강대는 자기소개서가 지금 없어진 경우고 우리도 2024부터는 학생부 점검해서 내가 어떻게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을까? 물론 다음 해부터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긴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유불리를 막 따지느라고 더 고생했던 경험들이 있을 건데, 그 경우에도 선생님이 설명했었잖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고 또 이렇게 이끌어냈는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야. 이 안에서도 내가 선한 영향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었던 거.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 내면적인 변화도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그것까지 다 쓸 칸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진솔하게 접근을 하되 주변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됐던 부분들을 소재해서 좀 찾아서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다 못 쓴 내용들은 여전히 남을 거야. 그러니까 대학에서 자율문항을 어떤 걸 주느냐에 따라서 구성을 조금 달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원 동기도 지금 겹쳐도 어떻게 될까 뭐 고민하는 부분 겹친다고 해서 우리가 복붙하는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간단하게 해두고 상세한 서술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구성을 잡는다라고 접근해도 괜찮고, 앞으로의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을 묻게 되는 미래 계획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는 대학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비슷한 방향성을 띠고 있는 자율문항의 어떤 대학들이다 라고 할 때에는 아 내가 조금 더 상세하게 접근하면 되겠고 또 학업적인 것 외에 다른 것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겠구나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은 1번, 2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도 예전에 선생님이 올려놨던 캐스트에서 공통문항 분석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지금 양식이 바뀌었으니까 아예 그것과는 상관이 없나가 아니야. 다 모든 것은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살펴보시고 세부적으로 내가 소재 잡았던 부분들을 어떻게 이 분량 안에 넣을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건데, 항상 분량 정리하실 때 문장은 최대한 짧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분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 오히려. 그런데 짧은 분량 안에 나의 것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는 문장은 반드시 단문화시킨다는 생각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장 안에서도 이제 유사도 검사 관련해서도 선생님이 계속 늘상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나는 혼자서만 작성했고 다른 거 참고한 적도 없고 특히 뭐 누구의 첨삭 받은 적도 없는데 왜 유사도가 걸렸을까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경우는 무의식 중에 그런 문장들이 내 머리에 남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상투적인 표현에 젖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개요 단계에서도 표현을 조금 다양화해보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표현을 조금 다양하게 해보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정리하신 내용은 최대한 단문으로 끊어서 누가 읽든 핵심이 정확하게 전달되게끔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 문항을 이 경우에도 선생님 일부러 안 지웠거든. 입학처에서도 대기업 그런 사이트에서도 한 번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율문항 때문에도 그래. 이 안에서도 만약에 1500자가 분량이 많이 넘칠 것 같다라고 한다면 크게 줄기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편집을 거치셔야지 처음부터 분량을 늘리려고만 한다거나 줄이려고만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웃라인을 천천히 잡아두신 상태에서 편집을 하세요.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일단은 천자까지도 정리해도 괜찮아. 그런 다음에 분량 정리가 들어가는 건데 크게 봐서 이 활동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방향을 잡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를 구체화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한 가지로만 다 가기에는 이미 조건들이 많이 추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나머지 것을 확실하게 제끼면서까지 얘를 가져갈 수 있을지 또 다른 고민이 남을 수 있잖아.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리셔서 분량 크게 두 단락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돈하는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크게 뭐 이제 단문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분량 정리하고 편집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이잖아. 그러면 노력한 경험 따로, 배운 점 따로가 아니야. 물론 그렇게 정리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너무 정형화된 답변으로 보일 수 있고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하고도 억울한 지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어. 배운 점을 기술하시오. 그럼 다 끝난 후에 결과론적으로 그 배운 점을 정리하기보다는 시작했을 당시에 내가 그런 부분에 긴장하고 걱정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걸 진행하면 할수록 내가 더 몰입하면서 주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이게 시작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을 거고 중간 과정에서도 느끼고 배운 점이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다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돌아보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배우고 느낀 점이라는 걸 항상 결과론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교훈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시작할 당시의 나의 어떤 감정 상태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솔직하게 조금씩 넣을 수 있다면은 훨씬 더 나의 진솔한 이야기, 진솔한 답변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들어가지 말고 시작 당시의 감상도 한번 떠올려서 개요 단계에서부터 메모를 좀 해봐. 그래야지 건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서울대도 역시 그전과 마찬가지로 문항을 유지하고 있고 분량은 800자가 됐기 때문에 400, 400으로 들어가요. 지금 그냥 하나의 사례로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때도 서울대의 경우는 독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외의 대학들이 얘들을 뭐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안에서도 우리가 이미 문항 조건이 줄었고 분량도 줄었잖아. 그러면 내가 다 쓰지 못한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활동들을 잘 한번 기억을 하셨다가 독서록이랑 같은 시기에 혹은 그 이후에 뭐 전이고 후고 다 만들어 갈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그 스토리를 연결해서 언급할 수 있을 만한 책이 무엇이 있을까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아. 그래서 두 가지로 추려졌지만 후보군을 한 세 개, 네 개 정도 건수를 잡고 당시에 내가 느꼈던 부분이 뭘까? 진로 관련해서 내가 더 확신을 가졌던 부분 혹은 다른 친구들 도와주면서 더 이 책이랑 연결해서 내가 더 깨우친 부분들이 무엇일까 등등을 조금 점검해놓고 그 다음에 선별 작업을 거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항상 이제 합격생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아, 제가 선생님하고 얘기했을 때 아예 이걸 제껴놓고 생각했다가 아,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한 다음에 넣었더니 좀 더 도움이 됐다. 근데 아예 제끼고 나면은 선생님도 몰라. 독서록을 생기부를 보면서 보긴 보지만은 이 친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까지는 선생님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의 생각과 감상이라든가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마찬가지야. 뭐 총균쇠를 읽었는데 너무 쉽게 막 금방 다 읽었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이 조금 특별히 어렵게 느껴져서 더 찾아보았다 하는 식의 지적 탐구력과 호기심 부분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떤 교수님들이 보셔도 조금 더 기특할 만한 그런 지점들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캐스트에서 전하는 사항들만 조금 캐치를 하셔도 혼자서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오해의 소지들을 줄이면서 시간 전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자율문항 관련 이야기를 또 나눌 시기가 있을 건데 그때 가서 더 보강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자율문항 들어가기 전에 공통양식까지라도 내가 좀 완성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